철의 딜레마, 윤리학의 사고 실험 중 하나입니다. 여기 철로의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레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철로에는 1명, 그리고 5명이 묶여있죠. 다섯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는 선로 전환기를 당기면 되지만 그렇게 되면 다른 선로에는 다른 한 사람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선로 전환기를 당기지 않으면 다섯 사람이 죽게 되죠. 그렇다면 당신은 선로 전환기를 당기겠습니까? 이런 도덕적인 딜레마는 우리 근처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한 가지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상당한 선진국이 되었고 어느 정도 관광업이 활성화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한국을 찾기 위해 오는 외국인이 많아졌죠. 그리고 국제선 노선도 예전보다는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당장 작년 기준으로 18,226회 운항 횟수를 기록하기도 했으며 235만 9,939명의 승객과 36,635톤의 화물을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제외하고 본다면 1년에 12만 회가 넘는 운항 횟수와 2천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한국으로 오가곤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항상 잠재적인 위협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이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잠입 하는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다행스럽게도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에서 이들을 모두 사전에 차단을 함으로 극단적인 사건이 발생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 비행기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출발한 라오항공의 에어버스 A320 패밀리라는 기종입니다. 뛰어난 연료 효율과 최대 132명까지 태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저비용 항공사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죠. 이 비행기는 국내 유수의 의사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의사가 타고 있었던지라 100석 정도가 모두 한국인 의사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라오스에서 열린 국제의학학회 참석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죠. 국위 선양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외국을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기 때문에 다들 녹초가 되어 금세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의사분들에게 안락한 잠자리를 제공하고 싶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사람들 사이에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잠입한 사람도 몇몇 있었습니다. 총 4명으로 구성된 국제 테러 단체의 요원들이 이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의 과업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이 항공기를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이제킹이었죠. 하이제킹이란 비행기, 자동차 등 탈 것을 납치하는 행위를 보고 하이제킹이라고 합니다. 오늘날에는 이 하이제킹이라는 표현이 항공기로 많이 좁혀지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하이제킹은 전세계 모든 국가에서 지정하고 있는 중범죄입니다. 비행기는 날아다니는 비행체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 이 과정에서 추락이라도 하게 된다면 대형 인명피해로 불거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11 테러와 같은 극단적인 사례도 발생하였기 때문에 각 항공사에서는 이런 항공보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북한의 테러에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지라 항공보안에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죠. 세계 최초로 조종석 보안 규정을 규정한 나라이기도 했으니까요. 근데 라오스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이 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외국에서 오는 비행기가 하이제킹을 당했을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이 전무하다는 것이죠. 생각보다 하이제킹은 허술한 방법으로 성공이 되곤 합니다. 규정에 허점을 찔러서 항공기를 납치하는 사례가 많죠. 심지어 9.11 테러 당시에는 플라스틱 칼을 통해서 기내를 장악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사례였죠. 이 4명의 테러리스트는 모형 칼을 통해서 기내 장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폭탄을 설치했다며 위협을 주고 있었죠. 한국 도착 1시간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허술한 항공보안 때문에 이 비행기는 하이제킹 당하고 마는데요. 이들은 빠른 속도로 한국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게 됩니다. 이때 조종사는 비밀리에 정해진 신호를 보내 비상상태임을 알리게 되는데요. 코드번호 7500을 긴급히 인천국제공항으로 전달하게 됩니다. 상황을 전달받은 인천국제공항은 이 사실을 유관기관으로 전송하게 되는데요. 한국공항공사와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대한민국 국방부 등과 같은 기관들이 이 정보를 받게 됩니다. 한국으로는 민항기 한 대가 하이제킹을 당했고 탑승객은 총 132명이라고요. 심상치 않은 것을 감지한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국가안전보장회의 일을 개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속해서 해당 민항기의 교신을 시도해보았죠. 하지만 교신은 무색하게도 계속해서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가까운 거리에 납치된 비행기가 있다 보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공군기를 보내 해당 민항기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청주공항에서 F-15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게 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늦게 알아버려서 이미 해당 항공기는 국내 상공으로 진입을 한지 오래였죠. 현재 이들의 목표가 어디인지 또 이들은 누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들의 눈앞에 보인 것은 아주 높은 빌딩이었습니다. 전세계에 자신들의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 효과적인 연출을 할 만한 곳, 그리고 가장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곳, 비행기를 충돌시킬 수 있을 만한 곳, 국내 최고층 건물이자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건물, 혹은 랜드마크이기도 한 이 건물, 바로 롯데월드타워였습니다. 만약에 이 테러범들이 롯데월드타워에 비행기를 충돌시킬 경우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롯데월드타워는 594.5m에 달하는 높이의 각종 사무실, 호텔, 쇼핑몰이 입점해 있는 곳이거든요. 하루에만 몇만 명이 오가는 건물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건물에 충돌을 시키게 된다면 9.11 테러 때와 마찬가지로 끔찍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은 불보듯 뻔했죠. 그렇다 보니 대한민국 정부는 즉각 제1방공여단과 제3방공 유도탄 여단에 서울 상공에 진입 중인 항공기를 예의주시하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명령 시 해당 항공기를 즉각 격추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의 방공망은 상당한지라 아무런 방어장치가 없는 민항기를 격추하는 건 쉬운 일이었습니다. 천마와 같은 지대공 미사일을 즉각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죠. 그리고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리고 있는 청와대 지하 벙커에서는 침묵이 돌고 있었습니다. 시속 800km를 달려오고 있는 비행기에 직접 특수부대를 투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 방법은 격추 외에
외에는 보이지 않았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격추를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한국 유수의 명의들 100여 명을 전부 죽이는 행위가 될 것이고, 격추를 안 한다면 그대로 건물에 부딪혀 9.11 테러의 악몽을 다시금 떠올리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납치된 비행기가 이곳 하나만 있다라는 보장도 없죠. 이제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님,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격추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격추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 해결하려고 노력하시겠습니까? 우측 상단 위에는 투표를 통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의 결말은 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제작이 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